뭐 좋은 이야기 더 많이 물어보세요. 앞전에 또 이야기는 또 많이 했으니까 계속 네. 그런 이야기가 이어지면 좋지 않으니까. 있습니다. 예. 뼈 받는 얘기 좀 물어보세요. 예, 아, 뼈 때리는 이야기요. 뼈 때리는 얘기, 예, 예. 뼈 때리는 이야기도 좀 받아들인답니다. 지금 한번 물어봐주십시오. 예. 네, 저는 친구에 자신 있으니까 뼈 때리는 예. 물어봐주세요. 아유, 역시 그 스타성이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방송에서 저보다 훨씬 그 이목을 집중시키거나 이렇게 스타 기질이 더 많다고 했는데 오늘도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시네요. 이 사람 얘기가 아니고 지금 진돗개에 관한 얘기야. 발전된 얘기. 인연마 개발 눈빛이요. 우리 여기 카리스마님께서 종견으로 타 지역에서 호구를 들여오신 걸로 압니다. 그 종견은 순종 진돗개라고 확신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시네요. 어떤 개를 말씀하십니까? 아, 그냥 적혀 있는 것만 저는 전달한 거고요. 종견으로 타 지역에서 호구를 들여오신 걸로 압니다. 그 종견은 순종 진돗개라고 확신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 아, 연구를 하고 가보니까 예. 맛이 조금 빠져서 저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예. 저도 개를 볼 줄 아니까 예. 그걸 뭐 순종이라고 확실하지 않습니다. 네. 예. 아, 각 협회에서 몇 마리씩 각출해서 유전자 검사를 할 용의가 있는가? 라고 묻습니다. 라고 오아시스 나무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예, 그렇게 하겠다고 제안을 네. 먼저 하신 겁니다. 우총재님께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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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죠, 그죠? 네, 그럼요. 예. 그 블랙탄을 복원했다고 하시는데, 복원하시는데 몇 년이 걸리셨나요? 이렇게 또 질문하시네요. 아, 저는 날로 먹었습니다. 어떻게 됐나 하면. 예, 예. 1970년도에 이응규 선생이 살아 계셨습니다. 예. 제가 그분에게 영향을 받고 그분이 개를 팔고 사고 하시지만은 순종을 보존하시더라고요. 잡종을 썩지 않더라고요. 예. 선생님, 우리나라에서 진돗개를 제일 잘 아는 분이 누구세요? 장영철 씨입니다. 아, 그분이 누구신가요? 그분은 매년 진돗개를 가져와서 더 좋으면 그걸 기르고 또 빼고 해서 번식을 해가지고 20 이상 하는 걸 봤다. 그분은 4, 5마리만 기른다. 그런데 그분이 왜 최고로 잘 아십니까? 선생님이 본인이라고 말씀을 안 하시고 나는 장사를 하지만 그분은 개를 좋아서 정말로 번식을 해서 통보령을 유지한다. 그분이 그 블랙탄 흑구를 가지고 있었어요. 블랙탄을. 예. 그래서 그분이 우리 옆에 고문이셨기 때문에 근데 안놈을 얼른 그 돌아가시기 전에 이용규 선생님이 사가지고 가시더라고. 그래서 그 순간에 얼른 씨를 받았죠. 제가. 그래서 이 귀중한 걸 알고 또 그거에 대해서 한상기 박사님하고 상의했더니 우리 유전인자가 필요한 거다. 이것도 순종이라고 판명을 받고 전남대학교에서도 받아가지고 산돌이 순종이 가깝습니다. 그래서 아이 가깝다고 하면 안 되죠. 순종이 하니까 이 도표에 맞으면 순종이다. 그 작게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 이해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존한 겁니다. 예예. 예. 네. 아, 잡종혈인 아닌지 어느 정도 순혈인지를 검사해 볼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 이거는 답변이 충분히 된 것 같고요. 아니죠. 이거 그거 당연하죠. 예. 전에 한쪽 눈 안쪽이 오드아이 진돗개를 분양 받으신 분이 있는데 진짜로 락스가 튀어서 그런 건가요? 라고 대지모님께서 물어보시거든요. 아, 그 이제 확실히 말해야죠. 예. 그분들이 와가지고 빨리 사과하고 뭐 어떻게 하지 않으면은 성령님의 뭐 그거 맹해해놓는다 막 이랬는데 끝까지 나는 그거 우리 충주에 이영 회원이 계세요. 예. 이영 지회장이. 예. 저 총재님 이거 백구 누구 줄게 있으면 주세요. 왜 이 백구가 이거 뭐 락스로 하다 보니까 눈에 뭐가 들어가서 약간의 뭐 색깔이 좀 뭐 붉고 그 변하네요. 그랬는데 마침 어느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나 하얀 백구가 있어. 나 이거밖에 없어요. 가지고 알릴래요. 충주 이영세 줬어요. 줬어. 그랬더니 유튜브로 막 사람들이 공격을 해. 뭐야 이놈 뭐 지금 뭐 허스키를 째려서 내가 기를 사람이냐 허스키를. 그래서 이영이 때 이영이 핑계를 댄데 지금 충주 지회장 이영 회장 지금 듣고 계시죠. 그래가지고 내가 나는 공짜를 준 줄 알았어. 내중에 알고 보니 돈을 좀 보내셨더라고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 조용히 오면 걔를 줄 텐데 거다 망신을 줘놨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뭐 항의를 했지만 절대 마음대로 해라. 나는 부끄러운 것도 없고 나는 그분에게 드렸지만 나 잡종이나 준 일도 없고 내가 번식한 게 아니다. 우리 저 청주 지회장님이 준 거다 이렇게 얘기했죠. 예예. 예. 그리고 그러면 산돌이는 사온 거네요 이렇게 물어보셨고요. 아, 산돌이는 사온 게 아니고, 예. 우리 저 집에 있는 개에다가 거기 있는 개를 접을 붙여줬어요. 예. 그 접을 붙여줘가지고 황구가 나왔어요. 예. 근데 그 황구가 다시 그 엄마의 유전자를 타서 모견이 블랙탄이었거든요. 예. 산돌이가 나와 내가 번식을 한 거죠. 그러면 요 블랙탄은 그럼 한 마리로 번식한 것인지요? 라고 또 물어보시네요. 그렇습니다. 그 블랙탄은 한 마리로 번식이 된 겁니다.
네. 우리 저 알다시피 독일의 세바트가 지금 한 110년밖에 안 되는데, 그 세베세네판이라는 사람이 그뭐 코란도라는 게한 마리 가지고 만든 겁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일본의 기주나 악기다를 보면은 한 마리만 보면 다볼수 있어요. 인물이 비슷합니다. 세바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진돗개는 수십 마리가 있기 때문에 아주 바쁘지 않습니다. 나중에 블랙탄이 또 유입되지는 않았는지요? 라고 또 물어보네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나중에 그 이후에 또 블랙탄이 또 유입이 됐는지 물어보시네요. 없습니다. 다른 물탄 없었고, 물탄을 보지 못했는데 가끔 진도에 가니까 그 호깨로 막 나타나. 그러니까 맨날 황금찌를 붙였는데 이상하다. 왜 블랙탄 나왔지?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 그런데 5대 유전에 나오니까 블랙탄을 붙인 개는 강아지가 충실하고, 어째 유전자로 어떻게 나온 개들은 바둑이 이런 것들은 약하게 나오더라고요. 이거 나온 건 봤지만 다들 키우다가 안 키워.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은 개가 충실하고 이쁜 것만 기르잖아요, 개 지내기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중에 들어오는 거 없습니다. 네. 그 모견이 블랙탄 그게 이윤구 씨 그분 소개로냐고 물어보시네요. 그렇습니다. 이영규 선생이 장혁조 선생을 가르쳐줘가지고 우리 고문으로 모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알아두실 거는 진덕현 옆에서 옛날에 좋은 게한두 마리가 있는데, 그거 장혁조 선생이 우리 왕돌이를 붙여가지고 난거 새끼를 이천회전 가지고 계시고, 또는 그저뭐 대발인지 뭐한 마리가 또 하나가 아주 내가 회장님을 드렸어. 드렸더니 야 우리 옆에 심사위원들이 죄다 못 쓴대. 그래서 내가 이철 회장님, 내가 회장님을 못 쓰는 거 주면 1년 후에 날 가만두시겠소? 하니까 그렇지. 그리고 1년 후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싸움 잘하고 제일 잘생긴 개가 됐어. 그거 계속 죽었지만 지금도 진드기 옆에 책자에 나오는 거야. 한네세 마리 드렸는데 다 좋아 그 개들이. 그럼 근친개별 번식이 된 건가요? 라고 또 물어보시거든요. 누가 근친 번식을 해서? 그럼 근친개별로 한 마리로 이제 번식이 다 되었다고 하니까 그럼 근친개별로 번식이 된 건가요? 라고 하시네요. 잘 들으세요. 내가 산돌이를 뺐잖아. 예를 들어서 들으세요. 산돌이가 순놈이잖아. 안놈들 뱉고 황보고 붙이면 가끔 한 마리씩 나오잖아, 블랙탄이. 그렇게 된 거지. 그게 근친이야. 이게 번식이라고 그러지. 나는 절대 근친을 안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장애자 개가 나온단 말이에요. 잘못하면 장애자고, 꼬리가 뭐 짧거나 뭐 입이 또저입 우에 입이 언더셔터 오버셔터 알고 계시죠? 입모양이 안 맞다거나 그런 게 나온다고. 극근친을 안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계통 번식 자체도 안 한다는 겁니까? 근친 번식을 안 한다는 거지. 근친이란 건 뭐냐면 아버지하고 딸하고 엄마하고 아들하고 하면 근친 아닙니까? 근데 항상 사람들이 강의할 때마다 이게 번식을 해라. 이게 번식이 뭐냐? 혈통에 다른 것끼리 붙여라. 처음에는 불편해도 계속 붙이다 보면, 그래서 국견에도 걔들이 장사를 잘하는 게왜 그러냐면 강아지들이 충실하게 나오잖아요. 그 아직도 우리는 근친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종견이 많습니다. 내가 지금 우리나라 협회에 지금 한 30개 지회가 있는데, 자기를 나타내는 사람은 20개고 10명은 말하지 말아서 있어요. 지금 뭐 지역마다 다 있습니다. 그 지역마다 3마리씩 보냈어. 빌려줬어, 손님들. 그게 뭘 말이야. 그러면 한 100마리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걔가 그랬냐, 누가. 아유, 걔 30마리, 20마리 기르면서 100마리 기른 나한테 그러니까 갑자기 걔 사놓고 그런 말 하더라고. 많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항상 얘기할 때 진돗개 발전을 위해서 근친시키면 안 된다. 이게 번식을 해라. 그래가지고 지금 아니, 이게 번식을 몇 대까지를 이게 번식이라고 하시는 겁니까? 나는 이게 번식이라는 그 용어를 이것에 배웠는데, 혈통이 다른 걸 이게 번식이라 그렇게 했었기 그러니까 때문에, 전혀 혈통이 다른 걸 말합니까, 그러면? 5대가 20대, 10대 뭐 이렇게 많이 올라가 있죠, 지금. 그만큼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10대, 네, 20대. 그렇죠. 우리가 올라갔는데도 근친 안 시킵니다. 아, 기아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보고도 이름 보고도 그동안 누군지를 몰랐습니다. 오늘 알았어요. 그럼 우리나라 진도견 블랙탄 순종은 국견협회견 뿐입니까? 라고 물어보시거든요. 그거는 내가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게, 사람 자기 중요성 있잖아요, 그죠? 자기들 다 좋다 그러는 건난 남의 걸 말하지 않습니다. 내걸 말하는 겁니다. 내가 우리 것만 순종이다 그렇게 말은 안 합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 개보다 좋은 개를 본 일이 없어서 나는 반가워가지고 가끔 사진 좋은 게 나오면은 찾아가가지고 아이고 좀 좋은 거 축하드린다고 고생하셨다 그러면 거의 다 90%가 총기 국견혈입니다 그러시더라고. 그래 좋은 걸못 봤기 때문에 좀 보여주세요. 염소장님 이거 좀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보고 싶더라. 요 보면 또 근데 왜 그게 복원이에요? 복원이란 없던 걸 생성한 것이 복원인데 복원이 아닌 거고 내 눈바위가 있던 거잖아요. 이렇게. 시장이다. 번식이야. 내가 사람들이 종견이 복원했다 그래서 말 따라 한 거고, 그건 복원이라고 말하면 안 되지. 번식입니다. 아,
복원이 아니고 번식이다. 예. 네, 그렇죠. 뭐 내가 나 용어를 아니까 예.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말하죠. 없던 걸 만들어서 복원입니다 그랬는데 그 계속해서 번식을 한 거죠. 예, 저는 이제 이게 전달하는 입장이라서 제 개인적인 질문을 최대한 아끼는데, 여기 보면 10대 차이가 난 개들요, 이렇게 하시거든요. 10대 그러니까 차이 뭐야? 혈통상에 아까 이게 번식에 10대 이상 차이가 나는 개들만 교배를 시킨다, 이 말씀이십니까? 아니, 번식을 해서 이게 번식 10대, 20대 왕이 있는데, 예. 그것만 번식한다는 게 아니고, 예. 여기 저, 뭐야, 그, 아니, 그 끈치는 그 엄마, 아들, 아빠와 딸이라고 하셨는데, 그렇지. 그러면 이제 그 끈친이고, 이제 개통 번식을 하냐고 하니까, 이제 10대, 20대 이렇게 막 차이가 나야지만이 번식을, 예. 나는 아직 개통 번식을 안 했는데, 예. 개통 번식은 제가 이응 선생님께 배웠어요. 예. 어떤 게 개통 번식입니까? 그러니까 70년 노령이가 좋으면 사촌끼리라도 붙여서 똑같은 모습을 나타내는 게 개통 번식이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개통 번식은 손님이 없을 때 정말로 할수 없이 저걸 붙이는 거지. 아직은 우리는 충분하니까 개통 번식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개통을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그 나는 뭐 내가 관계없는 얘기니까. 네. 근데 사실은 개통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개가 아무리 많아도 진짜 무한대로 있지 않으면. 예, 그 부분은 뭐 제가 따로 묻진 않겠습니다. 예, 묻진 않겠습니다. 예, 질문하신 게 아니라서. 예. 제가 그렇게 해서 개통 번식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손님이 제가 종견이 있다 이렇게 예. 오셨다는 게 백구백구끼리 교배해서 내 눈이도 나오나요? 이렇게 물어보네요. 백구백구끼리는 원래 안 나오는 거지만은 예. 웃대 유전자가 있으면 나오죠. 아, 웃대 있으면 나올 수도 있다. 많이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예. 우리 복견의 백애들이 사람들이 옛날에는 블랙탄을 붙여도 잘안 나오거든. 블랙탄이 예. 약간 누런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블랙탄 4마리 5마리 고도로 블랙탄만 나오는 게 많아요. 왜냐하면 인기가 좋아가지고 블랙탄끼리 붙이는 사람이 많이 늘었어요. 그 이게 번식의 기준이 이제 국제협회 총재님께서 생각하시는 이게 번식의 기준이 어떠냐고 물어보시거든요. 나는 학술적으로 그렇게 잘 유능한 사람은 아니고 예. 나는 그 선생님이 가르쳐 준 대로 난 한상기 박사님 그리고 제 스승은 어제 이윤희 씨라고 말했잖아요. 예. 나는 전창수 선생님 강의를 많이 들었습니다. 녹음 테이프도 지금 있습니다. 예. 난 그분이 참 개에 대해서 박식하기 때문에 내가 그분이 말씀하실 때 내가 독일에 유학을 한 쇠바퀴를 길렀지 내가 차라리 진돗개를 잡았으면 발전시켰을 텐데 그게 후회스럽다고 돌아가실 때도 갔었습니다. 제가 미국까지. 그러니까 그 전창수 회장님이 저 스승입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말꼬리 잡지 말고 예, I am love 그 그림 그리기라는 분께서 어떻게 되었든 간에 나이 80에 이 시간에 매번 직접 나서서 대응하는 거 쉽지 않은데 대단하시네요라고 하셨고, 그리고 또 여기 그럼 국견협회 견 말고는 좋은 견을 못 보았다는 말은 다른 진도견은 좋은 견이 없다는 말인데 모순이 맞네요라고 하셨거든요. 예, 못 봤습니다. 보여주세요. 예. 진실입니다. 나는 개를 보려고 사진만 뭐막 찾아가 가서 보면 우리를 통이더라고. 잘생긴 게. 예, 정말입니다. 이거를 갖다가 건방지네 그렇게 표현할 게 아닙니다. 예. 건방지다는 건 하나님 믿는 마음으로 남에게 내가 나를 낮추고 나를 존중해 주는 게 건방진 거. 그렇게 하면 건방진 거 존경하는 마음이지만은 예. 나는 개에 대해서는 잘 있는 사람이에요. 진도의 원로께서 걔를 저 심사를 보셨어요. 사회 때였어요. 오셨는데 내가 볼때 쇠밭으로 보여요. 이게 맛이 안 나는데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니 누구라고 내가 만나면 얘기하겠습니다. 왜 죄송하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사냥을 잘해야 할것 같아서 뽑았는데 뽑거나 얼치기 없네요. 본인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진돗개라는 것이 동물형이 순종입니까? 야윈 게 순종입니까? 다 있지만 그래도 다 통보령을 알아주제 이래 말씀하셨어요. 예, 그랬더니 잠시만요. 그 호란드는 첫 번째 부의 견이지 그한 마리로 만든 건 아니죠 하셨는데 요거는 그냥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전에도 이제 우리 그 임동석님께서 한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댓글로도 말씀하셨는데, 아, 호란드는 쇠퍼트요. 첫 번째 부의 견이지 그한 마리로 만든 건 아니다. 근데 뭐 쇠퍼트 전문가가 아니시니까. 나는 강의를 들었는데 예. 쇠밭의 전문가가 3시간, 4시간 물을 끓이지 않고 전창도 회장님 말씀하시잖아요. 세대판이란 사람이 자기 토종 깨를 산에 가져가서 늑대와 교배를 하고 늑대는 안 놈을 잡아먹기 때문에 총을 쏴서 쫓았다. 그래가지고 자기 나라 토종 깨와 산에 늑대와 붙여서 코란 노란 개가 한 마리 나왔다. 그걸로 계속 만드는 거다. 계속 3, 4대 개통 번식을 한 거다. 그러니까 쇠밭은 하나다. 그리고 쇠밭과 이 치국사에 나온 지가 지난 100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자기가 한 3, 40년 동안 열심히 나처럼 해가지고 이것을 각
사람들한테 각 나라에 전쟁하는데 보내가지고 전 세계로 유명해진 거다. 우리도 진돗개도 어떻게 하든 간에 옛날에 저 88년도에 부산에 수호를 1등 줬어요. 저 회장님, 저 제가 볼 때는 저 수호가 조금 맛이 나는 거 아닙니까? 진도산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하시니까 그래 나도 알고 있어. 그런데 우리 진도산이라는 게 열어보면은 이빨이 몇 개 없고 꼬리 감추고 숨고 이걸 어떻게 내보내나 외국에서 볼 때. 그러니까 우리가 기념물표도 만들고 그러면 떳떳해야 되니까 저놈은 다리가 좋아, 저놈은 꼬리가 좋아 이러면 그걸 받아서 씨를 받아서 자꾸 좋은 쪽으로 만들어서 우리도 수출해야 될 거 아니냐. 아, 그런 기쁜 뜻을 가지고 계셨군요. 한 말씀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기 또 질문하신 게 말꼬리가 아니라 그 총재님이 아까 총재님이 그렇게 번식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거친을 하면 안 되고 이게 번식해야 되고 총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 기준이 뭔지 이렇게 물어봤다고 이야기를 하시네요. 아, 예, 저는 아, 그 이게 뭔지 개통법이 다 알고 방식 방법은 알고 등지법이 다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는 정견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뭔식으로 해왔고 우리 지부장들 가족 교육을 시켜왔습니다. 아, 여기 그냥 말하지 말고 내가 하는 말 그냥 들어 이거이신가요? 질문하래서 했는데 기분이 나쁘네요 하면서 이 말을 물어보셨는데 아, 아, 기분 그 마세요. 아니 이게 저, 어떤 말이냐면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러면 저는 표현이 예예. 아는 걸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지. 예예.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예. 그러니까 우리 그 우총재님의 그 이게 번식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를 물어본 거예요, 그냥. 예. 아, 이게 번식, 내가 말하는 이게 번식이라는 표현은. 그러니까 번식하는 그냥 그 말을 이게 번식이라는 말을 빼버리고 번식하는 기준이라고 그냥 설명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차라리. 기준이, 예. 저 예를 들어 혈통이 다른 걸로 엄마 아버지가 완전히 다른 건데 저놈은 꼬리가 약하다, 저놈은 눈이 약하다 하면 좋은 거. 아니, 그 저희가 그건 잘 알겠는데요, 이제. 엄마, 아버지만 다르면 되는지 아니면 위에 뭐 할머니, 할아버지, 정조, 고조부까지 몇 대까지를 생각을 하시는 건지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5대까지 보죠. 5대까지요? 네, 5대까지. 아, 근데 아까 전에 10대, 20대라고 하셔서 이런 오해가 산 것 같아요. 지금 족보를 보니까 10대, 20대 내려왔더라 이거예요. 아, 그러니까 10대, 20대 위에까지 보지가 아니고 내려온 게 이제 10대, 20대까지 내려왔다. 족보를 보고 저기 급일식이잖아요. 예, 예. 그러면 5대까지 꽉 찼단 말이에요. 예, 예. 거기에 같은 혈통이 들어간 건 쓰지 않는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5대까지만 보시고 예, 예. 그리고 그게 이제 이어져 내려온 게 10대, 20대까지 이어져 내려왔다. 네네. 근데 아까 말씀에서는 오해를 할 수 있는 게 10대, 20대 위에까지를 보고 근친을 피한다. 아, 이렇게 아니, 오해가. 아니고 내가 혈통서를 보니까 예. 증거에서 가져와가지고 10대, 20대 된 게 있더라고요. 그게 아니, 그, 아니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충분히 설명이 됐는데 또 말씀하시면 또 오해가 생길 수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아래로 10대, 20대가 내려왔다는 거고 5대까지 근친 지수를 본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족보를 봐야 이렇게 딱 정리를 할게요. 예, 예. 이때까지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예. 염소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방희선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족보를 보니까 이게 뭔지 한 게 10대, 20대 올라간 것도 있더라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5대를 예, 예. 협회를 하니까 왜 절통을 다 알 수 있잖아요. 그걸 보니까 그렇게 올라가 있구나. 사람들이 5대만 넘으면 아니 5대까지 섞이지 않은 거 잘 알았습니다. 이해됐습니다 하십니다. 예, 예. 이제 정리가 예, 됐습니다. 아까 말씀을 그렇게 안 하셔가지고요. 예, 예. 진심으로 나는 정말 진돗개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 나는 그것에 자신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라도 알려드리려고 말하는 거지 절대 누구를 무시하거나 여기 오라거나 어떤 사람 걸 좋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 모순이란 말은 국회협회 견 아니라면 좋은 견 보지 못했다면 진도 현지에 4대에 거쳐서 몇 대를 거쳐서 보존해오는 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내가 진도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제가 만약에 좋은 게 있다면 옛날에 진도서 걔를 가지고 온 거잖아요. 지금도 네. 구해와야죠. 그런데 가지고 오고 싶은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진도에는 언제 마지막으로 가보셨죠? 네? 예? 진도에는 언제 마지막으로 가보셨죠? 얼마 전에 갔어요. 몇 개월 전에 갔어요. 자주 가시네요. 그죠? 예, 가서 다 보고 옵니다. 그리고 예, 예. 행사 때마다 바다 갈라질 때마다 갔어요. 예, 예. 네. 그리고 진도에 가면은 유부향이라고 세포리에 계시는데 예, 예. 그분 후배가 여기 형사를 하고 있는데 김용호 씨라고 예. 맨날 거기서 많이 뽑아다 나갖다 줬어요. 진도산이 예. 제일 좋은 거는 유전자 검사한 걸 보여주면 다 끝나는 일이죠.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습니다. 이건 이제 예, 지난 그러니까, 이야기고 그죠? 예. 그러니까 내 말은 유전자를 뭐 개인들하고 난이 고쟁이 하고 예. 싶고 나도 협회 총재로서 우리 협회 회장님들 총재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 것 뽑아서 다 같이 해보자 이거야. 그래가지고 예. 내가 그 당당하게 보여주고 싶다 이거죠. 그리고 그럼 대한민국에는 국견협회 견이 아니면 좋은 견이 없다는 말이네요. 그럼 하나도 아시고 말씀하셔야 할 것 같네요. 국견협회 견이라. 저게 씨 받고 싶다, 저거 같이 가고 싶다는 걸 못 봤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좀 보여주면 돼요. 아, 이거 한번 들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견협회 견이라 하면 진도견 그 토종 순종과는 아주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생각을 좀 해달라고 하시네요. 아, 그거는 관계없어요. 예. 왜냐하면 내가 양심을 지키고 저 진도계 때문에 공부를 하기 위해서 예. 내가 저 몽골, 월남, 태국, 일본 다 갔다 자료를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시고요. 그러니까 국견 매니아들이 있는 반면 대해서 자신 있는 사람이니까 아니요 그런 말이 아니고요. 토종 순종 원종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국견협회 개의 매니아가 있는 반면 또 그 반대로 국견은 토종과 순종과 아주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걸 좀 생각을 해달라 이거죠. 아, 그래 하겠습니다. 예, 생각을 해달라. 예. 제가 그러니까 저는 아직도 예. 하나의 그 종견을 발견하면 이 개가 그냥 늙으면 아까우니까 예. 아무 말로 그 해서 그 뭐 국회의원 되시는 분들 가끔 진도산이라 그러고 내가 그 정지용 회장님 집도 가서 진도산을 보고 왔거든요. 예, 예. 보고 왔는데 옛날 개들은 다 비슷하더라고요 모양이.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국견협회 개들이 지금부터 50년 전 사냥을 돌던 사진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그거 가지고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유행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네, 예, 그대로 보존해 왔다. 50년 전부터. 예, 예. 내가 탐나는 게 없다는 거지. 예. 남의 걸 나쁘다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은 요즘 말로 하면 취향 존중해 달라 이 말이에요. 취향 존중. 예, 남의 취향도 존중을 해 달라.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은 취향 존중이란 말이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그냥 정리하겠습니다. 예. 아니 사람은 예.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니까 예, 예. 상대방의 말을 존중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 우총재님은 자신의 계획에만 눈이 고정돼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로 생각됩니다라고 또 오아시스 나무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아, 그거는 저 오해를 풀 게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견협회, 대한민국 국견협회 TV를 보시면 나는 걔에 대해서 항상 내가 아는 척이라고 좀 얘기를 하는데 예. 나는 지금까지 다른 사람 것도 좋은 걸 좋다고 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걸 받고 싶다는 게를 못 봤다는 것뿐이죠. 예, 예. 그런데 사람들이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예. 그게 혹해든 격해든 그걸 나쁘다고 그런 건 아닙니다. 단 제가 이걸 이 나라를 위해서 번식을 하려면은 이렇게 탄탄한 것도 있고 저도 혹해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우리 집에 다 있어요 골고루. 그러니까. 아 진도에는 그 통고령이 잘 없죠. 수렵에선 혹해가 유리하니까요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예. 예. 아 그거는 선생님 그분이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예. 통고령 혹해 유리하니까 없다. 그거는 개를 모르는 분입니다. 아 진도에는 통고령이 잘 없죠. 수렵에서 혹개가 유리하니까요라고 혼자 말씀을 하신 거 질문이 아니고요. 예. 그분이 모르신다고 내가 이해를 네네. 하고 싶으냐 하면 예, 예. 우리가 개를 보러 왔지. 당연히 옛날에 진도에 갔잖아요. 자주 갔잖아요. 다 통고령도 여기서 나왔어요. 각 협회 회장님이 앞을 다뤄서 우리 한국 진도연협회 초대 회장이 정상훈이라는 분입니다. 우리 10만 원짜리 책에 그분 개를 냈어요. 그분이 그 개가 진복이라는 개인데 그 개가 목이 굵고 그런데 서울 장안에 개조심이라고 한 사람들 여러분 아버님 큰아버지에게 물어보십시오. 혹개 안 기릅니다. 다 단단하고 그런 것인데 그게 다 진도산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어제 말한 장준식을 준 씨를 준 80년 노랭이 그 다음에 이응규 씨가 한 72년 노랭이 예, 그거 다 진도산입니다. 그 진도산의 길이기 때문에 주둥이 책에 낸 대목이 뭐 이름 있는 거 있죠. 그 뭐 삐삐 백동이 다 그 옛날에 진도산 후손 아닙니까? 효돌이 새끼인데 산철이도. 그러니까 진도산으로 만드는 거지 다른 걸 만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없다고 해서 지금 없는 거지. 여러분 우리나라 진도에는 통고령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지금 현재 살아계신 최창대 허봉연 선생님 한번 여쭤보십시오. 통고령이 있었나 없었나. 그런 걸 사오지. 서울에서 끝까지 가가지고 사흘 걸리는데 아침에 배 타고 가서 하룻밤 자고 거기 가지고 오면 사흘이 걸리는데 그 개들을 걷기는 잘 안 가져오거든요. 그러니까 나빠서 안 가져오는 게 아니고 서울 사람들이나 대구 부산 사람 취향이 탄탄한 개를 좋아합니다. 여기 오아시스 나무님께서 이거 이제 대답하시는 게 제가 읽는 겁니다. 예, 예. 저도 개인적으로 본다면 국견회의 개가 순열로 보이지 않기도 하고 좋게 보이지도 않습니다. 진도계를 무시하면, 진도계를 무시하면서 진도계를 우수하다고 하는 것은 옳은 판단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하셨거든요. 예, 예. 예. 아니,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잡종을 기르는 사람 보고 순종이라고 애란 친 적도 없고 나쁘다 그런 적도 없고 저들이 정말로 진작에 공부를 하기 위해서 우리 국견협회 TV 거기 보면은 묻고 답하기가 있어요. 재계가 어떻습니까? 그리고 올립니다. 그럼 제 보는 대로 이거는 기주견이 보이네요. 그 우총재님 다름이 아니라 제가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저희가 뭐 한 시간만 방송을 하려고 했는데 벌써 55분이 지났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너무 길게 하시면 난 짧게 하는데 댓글이 몇 개만 올라와도 이게 대답을 하지 못해요. 아, 알겠습니다. 예, 예. 나는 동기를
유발해야 사람들이 이해를 한다. 예, 근데 사실 저희가 여기 계신 분 다 이해하실 거예요. 그 진도에 가서 인터뷰할 때는. 위반 옳다 그러냐 하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난 이래서 이래서. 아니요, 근데 이게, 잠시만요. 근데 이게 각자의 의견이기 때문에 그냥 흘리셔도 돼요. 하나하나 대답을 다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럼 그건 흘리겠습니다. 예, 그 짧게 짧게 말씀해 주시고 네, 시청자들이 판단하는 건데 그걸 우리 뭐 이렇게. 우리 삼촌이라시 좋게. 예.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풀어서 설명해 주시진 않아도 돼요. 예. 오케이. 예, 그리고 여기, 우총재님 전에 본인 유튜브에 남의 개 사진들 허락도 없이 사용하면서 기주 잡종이라고 하던데 사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시거든요. 아, 그런 게 있으면 미안합니다. 나는 그런 예. 게 기억은 안 납니다. 왜냐하면 예. 내가 봐서 이 개가 본인하고 얘기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랬겠죠. 아. 그러니까 내가 책을 만들어도 절대로 그치 저작권에 걸릴까 봐 남의 사진을 안 건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했는데 혹시 그런 게 있다면 이해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남의 평가를 하는데 혹시 내가 누구를 평가해서 잘못했으면 개를 한번 드리고 싶어요. 난 그런 마음이에요. 지나고 싶지. 개를 좋아하는 사람을 내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 예, 그리고 여기서 또 뭐라고 하시냐면 하면 좀 짧게 주시면 좋아요. 꼭 할 말을 해야 되겠지만 시간이 너무 가버리니까요. 예. 예, 진도에도 통고령 진도견이 많이 있었죠. 하지만 진도에서는 예전에는 수렵이 능하지 못하고 용도에 맞지 않는 견은 식용견으로 사용했지요. 라고 하셨고 그리고 수십 년 전에 우충재님이 개운산 뒷산에 데리고 오시던 개도 형편이 없는 개가 많았답니다. 라고. 근데 지금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분은 그, 와시서 나무님이라고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와시서 나무님.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고. 나는 개를 데리고 다니면서, 거 가서, 그 뭐 회장님들하고, 뭐 진도교 회장님도 계시고, 뭐 정상훈 회장도 계시고, 그 한가락 하시는 형님들도 계시는데, 내가 다 이겼어요. 그리고 내가 형편은 개가 아니에요. 전남에 나가면 항상 여러분들이 자기 개를 평가를 받으려면 어떻게 되냐 하면 전남에 갖다 묻거나 그런 사람들이 그 개를 사진을 몇 장 찍느냐 그럼 그걸 아는 거야. 그 별로 맛이 안 나는 개는 치사를 안 봐. 그리고 나를 보고 그 개를 별거 없다 그러면 나를 핑평하는 분이지 개를 모르시는 분이야. 그리고 나는 그 평을 받은 일이 없어. 나가면 다 부러워하고 축하하고 그랬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런 말씀하시면 통고령 아이들 중에 수렵이 가능했던 몇몇 아이들이 있었다는 게 통고령이 호께만큼 수렵을 잘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진 않습니다라는 의견이 있고요. 또 그 이런 말씀하시는 많이 있었지만 통고령이 하지만 겹게 통고령은 도태의 대상이었죠라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예. 도태의 대상 된 적도 없고 예. 내가 지금도 그것만 있으면은 없어서 못 판다고 거기 어제 뉴스에 우리 김정호 선생님 난 프로에 보니까 우리 협회에서 상을 받은 통고령을 진도에 한 마리가 있더라고. 나이가 1,000만 원 준대 안 팔아서 그런 프로가 있어. 여러분이 필요하시다면 그거 방송으로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잘생긴 통고령 더러 좋아해요. 그건 개인적 의견입니다. 예. 또 개인적인 의견이 또 이런 개인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취향이겠지만 통고령 진돗개는 개가 짜고 난 듯 보여서 호개가 보기 좋아 보입니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고요.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에이 다 무시하고 그랬는데 뭘 다른 말씀을 아 똑같은 분입니다. 여기 오아시스 나무님께서 에이 아까 그 연계되면 나무님께서는 언제 시간 있으면은 예. 아시니까 같이 좀 만나면 좋겠고 대화를 해봅시다. 그리고 나도 겸손하게 하겠어요. 자신에게 불리한 말을 하면 걔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무시하네라고 하시고 아 불리한 거 하십시오. 그런데 나도 우리 집에도 말에 통골 후렴 가끔 다 있다니까 예. 통골형 꼭 좋다고 강조하는 게 아니고 예. 사람들이 지금 다 나한테 부탁하는 게 통골형을 부탁한다는 예. 얘기지. 어느 한테 치우치지 않아요. 어느 사람이 날 보고 어느 색깔이 좋아요. 나 다 좋아해요. 제 진돗개 색깔은 그러니까 예.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꽃게라고 싫어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그 우총재님 진도견의 본연 정체성이 무엇이지요라고 물어보시네요. 정체성. 예, 진도견의 본연의 정체성. 본 정체성은 나는 진도개 우리가 살려놓겠다는 거야. 50년 60년 전에 그 내가 봤던 진도개 그대로 사람들이 요새는 유행에 장대꼬리가 나가요. 선생님 왜 말린 꼬리 아무도 안 가져가요. 왜 고생하세요. 너들이 뭐라고 떠들든 간에 난 옛날에 우리나라에 있던 그대로 보존하겠다. 이 뜻입니다. 정체성입니다. 진도개 살린다는 사람입니다. 나는. 아, 네. 그 질문 아닌 것 같은데. 네네. 내가 못 알아들으면 좀 안 하게 설명을 해. 네. 나는 그렇게 해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막 의견이 좀 틀리다 하더라도 내 그 하고 싶은 말이 예, 예. 그 통고령이든 갑고령이든 균형 밸런스가 중요하죠. 과중 과비 않게요 라고 하시네요. 예.
아이, 그거를 내가, 그, 나는 심사위원장으로, 나는 미국에 가서도 여러 번 심사를 본 사람이고, 각 나라, 하와이, 뭐, 다 돌아다니고, 우리나라, 전 세계에 지금 저, 여러 나라에 우린 지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그 정도로 보지 말아요. 내이 나이 때까지, 20대부터 지금까지 심도깊게 미친 사람인데, 내가 여러 번 질문한 사람보다 못나겠어요. 아, 그리고 영어로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게, 이러나 저러나 수십 년간 진돗개 연구를 통해 진돗개를 이어가신 점, 존경하고 감사합니다라는 분도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지금 개인적인 생각은요, 지금 바로 통화를 끊으실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총재님이 느끼실 때 시비라고 생각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들으시면 될것 같아요. 답변을 하지 않고, 예를 들어 꼭할건 하고요. 왜냐하면 거기에 흥분해 버리면, 하지 뭐, 아니, 하지 거기에 뭐. 대해서, 아니, 그게 아니고요. 거기에 대해서 흥분해 버리면 다른 중요한 질문들을 아, 예. 놓쳐버리니까요. 시간이 아니,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나는 개쌀이고 살아서 피하지 예. 않는 사람이라고 내가 시간이 한정이 되어 말했는데, 있기 때문에, 예. 자꾸 말하면은, 너 본인 이름 대고 한번 찾아오라고. 예. 그죠. 아, 다음에 그거 제가 좀 시간 나면 여유가 있을 때 콘텐츠로 한번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시청자 중에서, 그래요. 그래가지고, 우리 저 농장에도 한번 놀러 오시고, 아, 통고령이라는 개는 강아지 때곰 같아서 귀여워서 장사 목적으로 좋지요. 나이 먹을수록 다 늘어지고요. 야생 개들이 어릴 때는 비리비리해 보여도 나이 먹어도 늘어지지 않고 좋지요라고 하는 의견이 있고, 이건 그냥 의견이니까 이게 의견인데, 뭐 따지거나 아니라고 하는 게 아니니까. 현재 우리나라에서 나 허락도 없이 국견협회 개라고 그러고 나는 모르는 사람인데, 개를 분양하는 분이 한 20명 계시는데, 그분들이 다 통일학만 길러. 아, 생각은 달라도 존경할 만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그런 또 약혹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 나는 길러요. 아니, 나도 남의 통일학만. 의견이 자신과 맞지 않다고 무시하는 듯한 말은 인성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라는 분이 있고, 요거는 흘러도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같은 분이 이런 질문을 반복하니까 여기 대답을 하다 보면 다른 질문을 놓치니까, 중요한 질문을 놓쳐버리니까요. 시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꼭 해야 되는 건 해야 되겠지만, 아, 알겠습니다. 브리더시잖아요. 브리더시라면 사람들이 찾는다고 만들어주는 게 브리더라 생각하지 않습니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요건 대답해 주셔야죠. 브리더신데, 브리더시라면 사람들이 찾는다고 만들어주는 게 브리더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거든요. 아니, 이 사람 정신 나간 사람인가? 내가 여태껏 얘기했잖아. 각고령, 통고령, 후경 세 가지가 다난 보존하고 있다고. 그러나 사람들이 흔히 찾는 게 통고령 많췄더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 뭐 자꾸 말을 만들어, 사람이. 그럼 맞습니다. 그건 인정합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아까 그 부분 같아요. 그 생각은 달라도 존경할 만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는 말씀에 다른 분께서 맞습니다. 그건 인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정체성이 무엇냐고요. 본연하고요. 그 용도가 무엇인지 물어보는 것 같아요. 아까 제가 그 우리 총재님이 생각하는 그게 아니고 용도에 관한 질문인 것 같아서 답변이 좀 생각이 다르다고 이야기한 거고, 용도가 무엇인지에. 나이가 70이 넘었구나. 그건 용도라고 못 알아듣겠네. 뭐 사냥 용도 뭐 그런 얘기를 질문하는데 뭘 질문하는지도 질문을 그러니까 모르겠어. 본연의 정체성이라고 했는데 용도로 바꾸겠습니다. 진돗개의 용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엊그제도 말씀드렸지만 그거지. 수렵견, 수직견이란 말이야, 그거지. 그러니까 사냥도 하고 집도 지키는 건데 우리 개들은 집을 좀잘 지켜요. 보통 요새 개들이 물렁해가지고 사람을 우고 그러면 겁이 나니까 사람이 순한 것만 붙이거든. 그 옛날에는 개조심 그래가지고 엄청 사나웠어요, 개들이. 나는 그것도 보존하고 있는데 일반 사람들은 순한 것만 기르더라고, 자꾸. 왜냐면 겁이 나가지고 자꾸 지적받으니까 아, 사람들이 진짜 싫어하니까. 저런 열정 본받을 점이죠라고 하시네요. 어떤 말씀? 진짜 저런 열정 본받을 점이죠. 총재님이 열정을 말씀하시는 거고. 나한테 시비 거는 사람들 그냥 찾아오세요. 내가 자리 드릴게. 그래서 앞에서 다음 주 얘기합시다. 말하실 때 말소리가 진돗개와 몰아일체가 되신 듯하네요 하시고, 또그 어저께 저하고 이제 긴 시간 통화하신 분인데, 그 우총재님 진도경계에서는 원로이신데, 진도계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해 올바른 반려 문화를 위해 앞장서서 행동으로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하시거든요.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 저하고 통화하실 때도 뭐 봉사활동도 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좀 알려달라고 이렇게 그럼, 말씀하시더라고요. 해야지. 정이 좋은 거지. 그걸 해야죠. 아, 하겠습니다. 우총재님 견들도 수렵 잘하지. 아, 잘하는지, 잘한다면 같이 산을 타보실 수 있는지 도전해보고 싶습니다라고 하시네요. 제가 어제 유튜브를 하나 올렸습니다.
내가 어느 개를 만들어서 수일이 우리 회원에게 드렸는데, 아, 이 뒷산에서 돼지가 내려왔는데 너무 큰게 내려왔어요. 그 사람 쪽으로 오니까 이 개가 막 공격을 해가지고 물리쳐가지고 돼지를 주저앉혀 놓고 우리는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오래된 거라 이만실록인데, 그 개가 진앙이 없고 그거 올렸으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국견협회 TV 주인을 구한 진돗개 한번 열어봐 주세요. 예, 그 요거 사람입니다. 출범 홍보 선생님이라고. 확실하게 하세요. 예. 채널명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대한민국 국견협회 TV. 예, 여기 지금 영상이 올라와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거기에 저 예. 올라가서 수집한 거, 돼지를, 큰 돼지 다리 네 개를 딱 모서리에 앉혀놓고 주인하고 내려왔습니다. 개고기, 돼지고기 뭐 앉아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옛날에 수렵 밥하기 전에 얘기지만, 그러나 우리 개를 사냥하는 장면부터 올렸습니다. 같이 산을 타보실 수 있는지 도전해 보고 싶다는데, 지금 같이 산을 타실 의향은 없죠? 내가 74살인데 예. 그만하고 싶어. 예. 나는 그런 사냥을 좋아하지 않아. 나는 새도 죽이는 거 싫어. 예. 그런 거 싫은데, 맨날 보면 너구리 잡고 고양이 죽이는 걸 많이 봐. 우리 회원들 보고 보면 예. 가보면. 수렵에 능하려면 체형이 통고령이 유리합니까? 라고 하시네요. 통고령은 통고령대로 유리하지. 옛날에 80년 박인호 씨가 사냥을 많이 했거든. 그런데 통고령이 유리한 게 아니고, 근데 나는 정말 사냥은 사냥꾼이 하는 거지. 난 사냥에 암초하기 싫어요. 그러나 우리 개가 멧돼지 잘 들어가는 거 보니까 사냥하겠어. 사냥 안 해요. 사냥하다가 우리 이쁜 개들 귀짜기 되면 어떡해. 그래서 난 그거 안 하는 거야. 그리고 싸움하는 거 싫어해. 아, 좋은 말씀이시네요 하면서 아까 질문에 답변하신 거 있잖아요. 예, 우리 반려문화를 위해 앞장서 달라는 거. 꼭 진돗개뿐 아니라, 예. 질문의 그럼요. 답이, 정말 좋은 말씀이시다고 꼭 그런 모습 보고 싶다고 하시고요. 네, 예. 해보겠습니다. 진돗개 블랙탄 가장 전형적인 탄의 형태, 요즘 너무 탄이 크게 번진 견들도 많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보시네요. 아, 그거 보니까 요새 뭐, 누구를 무시하고, 간판해가지고 국회대표라 그러고 막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알래스카 말라무트 같은 게도 보이고, 허스키도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남은 길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몸무게가 많이 나갈 수밖에 없지. 그러나 내거 아니면 말안 하겠다고. 나는 이렇게 길이니까, 그러니까 피를 뽑아도 내걸 뽑으라 이거지. 우리는 벗어나면 안 돼. 진도에서 한 발짝만 벗어나면, 그건 가축이지. 천연기념물이 아니다. 하는 식으로, 국회의원 옆에 나갔다 그러면 나는 내가 준 걸, 그래서 일일이 나한테 보여준 것도 아니고, 믿을 수 없으니까, 그건 사람을 갖다가 거다 대고 말이지, 우사시켜가지고 그 길을 꺾으려는 건데, 꺾일 사람도 아니지만, 우리 국견협회에 와서 얘기하시고, 국견협회 개를 보고 평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여기 이제 이렇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상견들은 지금 많은 분들께서 인정받고 있고, 겹개 통고령, 오래전 진도견, 공급하셨던 분 인터뷰 영상에 보면, 동진개 진도 분들이 값이 비싸서 진도에서 키우는 것보다 무트로 많이 빠져나갔다. 이런 것도 한 번쯤 생각해 보고, 한쪽만 몰아 세울 게 아닌 듯 하네요. 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예. 아, 저는 몰아세우는 거안 합니다. 안 하고 제가 본 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한저어 최영우 국회의원 예를 아시고 진도산 길렀어요. 그거 통보령 길렀어요. 그까지 내가 가져왔어요 얼마 전에. 근데 봤는데 내가 뭔 말을 하고 싶으냐면, 예. 다들 성격이 굉장히 강한 개들을 기르시더라고. 예. 그걸 개들이 딱 몸이 짱짱 근육이 잡힌 게 길더라고. 그러니까 꼬리도 못 드는 게 그런 거는 후생에 많거든. 그걸 안 기른다 이 말이죠. 제 취향은 아니지만, 오랫동안 본인 개를 꾸준히 보존하는 것은 존경받을 만하다 생각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여기 진돗개라는 분께서 삼촌님 촬영하고 우리 개랑 같이 보고 싶습니다. 뭐를 잡는 게 아니고, 잡자는 게 아니고, 산에서 움직임을 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네. 이 부분은 이제 제가,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런 개도 산을 타보자고 하는데, 저는 이제 인터뷰하는 입장이니까 제 의견을 이렇게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예. 사냥을 하는 게 이렇게 뭐 싸움을 한다는 거하고 다르고, 또 평지에서 다루는 거랑 산을 탄다는 의미가 달라서 그런 움직임을 보고 싶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나는 직업이 충무로 5가에서 오토바이 액세서리 백화점 40년째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오토바이 선수, 자동차 선수 한 사람이고, 난 공수대 교관 출신이라고 그랬어요. 예. 나는 상가 조합장에서 감투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산에 가서 사냥하고 그런 것도 하기 싫지만 안 예. 합니다. 저는 골프가 있어도 골프 안 쳐요. 맨날 강아지 새끼라는 게막 보이는 거야. 집에 걔가 죽지 않을까 이런 걱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산에 가서 사냥하고 그런 거는 사냥하는 좋아하시는 분하고, 또한 가지는 개 관리하는 것도 저보다 잘하는 사람이 많고, 사냥도 저보다 잘하는 사람이 많아요. 저는 단일 하나 아는 거는, 이게 잡종이냐 순종이냐 이거 보여주면 딱알수 있다는 거죠. 그게 궁금한 사람은 대한민국 국견협회 그 묻고 답하기에 사진 올리면 내가 다 평가해 줄수 있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자기 사진 올려라. 남의 개 사진 퍼서 오지 말고 이 말이죠, 그죠? 그렇죠, 예. 그렇죠. 개를 잡종 기름에서 나가도 훔손한 사람이 많거든. 돼지 다리 부러뜨리면 그 개는, 그다음에 돼지 다리 본인 아니, 개가 아니, 그런 게 우수하면, 아니고, 예. 다리는 신경이 마비되나 봐. 무니까 주저앉더라고, 돼지가.
뒤를 물었습니까? 예? 뒤를 물었습니까? 뭐라 그랬어? 뒷다리 쪽을 물었습니까? 아니, 이게 머리 쪽으로 안 가고 뒷다리 쪽을 물었는데. 예. 돼지가 주저앉아요. 예. 그래가지고 데리고 내가 나가려고 그 세게 안 물어도 원래 뒷다리를 물며 주저앉습니다. 예. 주저앉더라고. 예. 뭐 다리 잘려졌지. 돼지가 뭐 이빨이나 들어가나? 그러나 그 저 제대로 물었는지 다리를 주저앉혔어요. 그게 큰 돼지예요. 오늘 삼촌도 한번 보세요. 몸의 삼촌도. 아니 원래 그 아주 약한 개가 물어도 뒷다리 쪽을 건들면 물면 원래 주저앉습니다. 아주 돼지가 큽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돼지가 커도 개가 작아도.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아니 발바리가 물어도 뒷다리를 물면 예, 돼지는 주저앉습니다. 예. 보통 돼지가 예. 물면 막 이빨로 박고 그럴 텐데. 아니 그 이제 뒷다리를 물면 그렇지가 않아요. 예. 워낙 잘하더라고. 예. 본인 개가 우수하면 진도 가서 표준으로 인정 받아 주시죠. 진도산 개가 현재 대한민국 진도 표준 아닌가요? 진도산 토종 진도개 일반인들은 헷갈려합니다. 예, 예. 진도에서 좋은 개가 많고 거기는 원산지니까 우리가 평가할 게 아니죠. 그러나 단지 옛날에는 진도에서 개를 많이 가져왔지만 요새는 여러분 보다시피 이거 뭐 이상한 사람 협회 국견협회 가명으로 한 사람 개가 막 잘 팔잖아요. 왜 팔리겠어요? 좋은 개 사가지고 가서 사람이 갖고 싶은 게 어떤 걸 이해하셔야 돼요. 예, 진도에 대해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 세상 어떤 수렵견 사냥견이 통고령 체형을 가지고 있는 견들 없는데 국견협회 견들은 장도 짧고 통고령인데 사냥에 능수능란하다 하니 국견협회 견들은 세계에서 가장 유능한 견이네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아니 비꼬실 게 아니고 예예. 화면 보시고 평가를 해주세요. 내가 예예. 대한민국 국견협회 TV에 주인을 구한 진돗개 어제 올렸다 그랬잖아요. 아니 네. 이제 이 김기환 형님께서는 실제로 진돗개를 가지고 수렵을 하고 계시거든요. 예예. 예예. 누군지도 알아요. 예예. 수준도 다 알고 예예. 혹시 국견협회 자체 브랜드를 만들 생각은 안 하셨나요? 진돗개 명칭을 빼고요라고 또 말씀하신 분이 계시네요. 아, 나는 진돗개를 본직을 해서 후세에게 이 나라에 옛날 토종에 진도 있던 거를 육제도 그대로 심은 진돗개가 진돗개로 된 이 마당에 이 개를 살려서 내가 국가유공자로서 이 나라에 뭔가 하나 해놓겠다는 그 정말 진심입니다. 그걸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남들하고 말싸움하거나 뭐 남의 개를 평가하거나 그러지 않겠습니다. 예, 여기 뭐 숨 쉬고 말씀하세요. 걱정이 됐어요. 제가 다 숨이 차네요 하시는데 저도 총재님도 말이 좀 빠릅니다. 예. 아니, 저 예. 다음에는 이제 말할 땐 조용히 하겠습니다. 예. 내 성격이 좀 급한 건 사실입니다. 뭐 그럼 입으로만 하는 것이네요. 사냥을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 진도기 혈통을 예. 아, 난 입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예. 내가 사냥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개들이 지금 사냥하는 걸 굉장히 저 많이 있어요. 있는데 요새 올리면 동물한테 걸린다고 못 올리더라고 사람들이. 노루 잡은 것도 있고 막 있더라고. 지금 노루 잡은 것도 있고 그래. 통고령 개가. 그런데 그 사진 올리면 괜히 그거 한다고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그래서 알았다 그러고 옛날에 영광실 놓고 오래된 거 하는 거죠. 아, 진돗개 혈통을 그 보존하기 위해 수십 년 애쓰신 총재님 존경합니다. 전 충진회에서 분양받아 키우고 있는데 총재님과 김건수 충진회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런 의견이 있고요. 감사합니다. 네네. 예. 또 서울대학교 강의하실 때 사진 공개했습니다. 이런 내용이네요. 어떤 사진 공개했다는 거죠? 사진 공개? 네, 서울대학교 강의하실 때 사진 공개했습니다라고 황 이선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진을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댓글이 다시 올라오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서울대학교에 내가 한 두어 번 강의를 갔어요. 옛날에 이희준 총장이 계실 때 갔고 요번에도 교수님이 초청해가지고 가서 강의를 요번엔 비대면으로 했죠. 했는데 네, 우리가 10만 원짜리 책을 주잖아요. 회원 가입을 하면 딴 데는 그냥 하지만 그 책에 나온 내용을 토대로 지금까지 진도기가 변천사를 내가 소개했습니다. 아, 처음 부러뜨렸다고 해서 놀랐습니다. 이해됐네요 하시거든요. 아까 멧돼지 뒷다리를 부러뜨렸다니까 이제 이해를 못했다가 이제 주저앉혔다는 말을 듣고 이제 이해가 됐다고 하시네요. 아니, 걔가요. 멧돼지 그 이빨도 잘 안 들어가요. 근데 그 앉혀놓는다고 하면 대단한 겁니다. 아, 근데 이제 이분들은 다 사냥을 실력을 하고 계시니까 진돗개로.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상황을 아시니까 예. 말씀하시는 거고. 그 옛날에 사냥하던 분들이 예. 단양에 그 큰 그 호텔을 진 분도 계시는데 이 김두민가 이름이. 그런데 그분도 사냥하려면 이런 개가 필요하다면서 우리 개를 가져가 사냥을 대장 잔하고 있다 그러고 우리 국경 개들이 사람들이 썰개가 뭐예요? 난 몰라 그랬더니 다섯 마리 개가 나가면 제일 앞에 나가서 주도하고 확실하게 빼 돌면서 리드하는 개가 있다. 리드 개들이 우리 국경 개를 많이 쓰고 있어요. 사실로. 아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사냥하는데
기르다 버려진 개들 들깨 돼서 사냥 다 잘합니다. 발발이도 고라니 잡습니다. 다들 들에 살다 보면 자기 스타일로 잡는 거죠. 사냥은 경험이죠 하셨는데 맞습니다. 그런 거 시장에서 있지. 그냥 5만 원 주고 발발이 사와도 고라니 잡아요. 산을 자주 타면 잡습니다. 예. 네. 그리고 잡종 듣기 곤란하네요. 애견가라면 정말 상대개가 아니라 해도 지켜줄 매너는 있는데 자신이 추구하는 것과 다르다고 잡종 하는 것은 애견가 매너가 아니네요 라고 하셨고 예, 그 말에 또 동의한다는 분도 또 계시고요. 그리고 사냥이 팩트가 아닌 잡종이 그러니까 섞인 걸 뭐라고 부를까? 바로 혼혈계라고 그럴까? 잡종이라고 그러지 말고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이브리드라고 해주세요. 하이브리드. 아이고 뭐 영어로 써야 돼? 알겠습니다. 예, 그 사냥이 팩트가 아닌 산에서 움직임을 보자고 한 겁니다. 서울대 강의 때 남의 개사진 기주 잡종이라고 올린 사진요라고 하시네요. 예. 그 옛날에 우리 회원들이 기르던 사진이에요. 사냥 아니죠 이렇게 하시고 예. 네, 그 우리 저 회원들이 기르던 건데 나한테 평가를 받았어요. 어디 저 지금 현재 이름을 대고 있는 게 장사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나한테 개사진을 보여줍니다. 이게 어때요? 나는 기주같이 보인다 그러니까 아예 목포도 샀어요. 한 사람은 진도도 가져왔어요. 어떤 놈이 그래? 그러니까 우정 총기님이 그랬다니까 아 그분 그랬으면 맞아 이래가지고 개를 바꿔서 지금 그 두 사람이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진도끼로 다 바꿔가지고 네. 그리고 그 총재님이 말씀하시는 순종과 토종이 같은 의미인가요? 제가 평소에 이해했던 순종 개념과 약간 다르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시네. 지금 현재 뭐 토종께 그러면 순종이란 얘기죠. 아 토종하고 그러면 순종을 토종과 순종은 토종이라고 그러는 거고 뭐 순종이나 토종이나 똑같은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아 우리 총재님께 순종과 토종은 같은 의미로 보고 계신다 이거죠. 예. 옛날 제례종이 토종이니까. 예. 많은 브리더들이 큰 진돗개 틀에서 벗어나지 않고 자기만의 그 진돗개를 생각하며 혀를 고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총진님의 국견열이 좋으면 국견개를 키우면 되고 국견협회뿐 아니라 다른 브리더의 개가 마음에 든다면 그 견 기르면 좋을 것 같네요. 이제 취향 존중이네요. 이 말씀도. 예. 그리고 이 말씀하십니다. 잠깐만요. 그 수많은 개 중에 왜 네 개 사진 두 마리를 기주 잡종이라고 강의하길래 그럼 국경계는 시바 잡종이네 하고 말았는데 그 개 두 마리는 전국에서 상력을 다 받고 진도에서도 상을 받았던 개입니다 라고 하시네요. 진도개님이. 아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예. 우리나라에서 현재 상을 받은 개가 유튜브에 올라와요. 제 눈에는 그게 혼혈로 보여요. 그러니까 그거를 말을 해가지고 네가 잘났냐 이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 진짜로 진돗개를 공부하실 분은 와서 왜 그런가를 저한테 직접 만나면 아마 무릎을 치고 감사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나를 그냥 무시하시면 나이가 지금까지 50년 동안 겪고 경험하고 울며 불며 정말 배웠던 노하우를 여러분 듣지 못하고 죽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74이에요. 80이면 사람이 다 죽어. 성경 책에 말하기를 인생 70이요 더 살면 80이라고 그랬어. 이제 몇 년 안 남았는데 나는 열심히 진돗개 한 길로 온 사람이야. 다 나한테 도움을 청하고 왔다가는 나를 욕하고 그래. 왜? 뭐 지부장 시계 주세요. 뭐 해주세요. 족보 주세요. 개 동굴 몇 마리 주세요. 내가 가치가 없으면 거절하거든. 그래서 그걸 생긴 거지. 내가 남에게 돈 씹어꾼 사람도 아니고 성격이 남을 먼저 모함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꼬리 잡지 말고. 같은 의견이 많이 올라옵니다. 같은 의견이 저도 누구개를 평하거나 나쁘다고 말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분 말씀 듣다 보면 반감을 사게 하는 부분이 많네요. 라고 하셨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자신의 개만 순혈이고 자신의 눈에 들지 않으면 잡종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다 그렇게 말씀하시네. 제가 혼혈이라고 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한테 사진을 보내주시면 전 좋은 걸 꼭 좋다 그럽니다. 그럼 상대방들이 국견협회 견을 잡종이라면 좋은지요 이렇게. 아 많이 예. 들었죠. 듣지만은 나보다 좋은 걸 올려주세요라고 답변했습니다. 그거는 자기 의견이니까 여러분이 내 걸 잡종이라 그런다고 해서 왜 잡종이냐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걸 기르세요.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 가다가 다시 명지대학교로 전학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하나씩 배워가지고 우리가 좋은 학교, 좋은 음식을 먹고 잘 살고 부자로 살고 잘 살려면은 여러분이 배워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은 배우기는커녕 자꾸 고참을 쓰러뜨리려고 그래. 나보다 나이가 좀 젊은 사람은 얘기를 갖추셔야지. 계속 빈정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쓸게 하면서 솔직하시네요. 웬만한 사람들은 잘 모른다 안 하고 검색하면서 아는 척할 텐데 이제 우리 운총장님이 솔직하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저는 솔직하게 세상 살고 싶습니다. 네, 저는 회원이 아니에요. 제게인데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하네요.
아까 그 기주 믹스견이라고 한 개요. 예. 전국적으로 상력을 받고 진도에서도 상을 받았다는 개 두 마리가 그 본인 개인데 그리고 회원도 아니고 국견협회에 근데 그런 적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국견협회처럼 다른 진도견협회 견들 키우시는 애견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개를 키우기 전에 배려와 인격이 갖추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하시고요. 그리고 우총재님 노랭이가 국견협회가 추구하는 견종이 아니라고 장중식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노랭이는 통고랭인가요? 그리고 노랭이가 국견협회가 추구하는 견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라고 하시네요. 요 답변 좀 해주십시오. 노랭이라는 개가 진도 맛이 난다 그거지. 뭐 추구하는 게 우리도 아까 말했지만 혹개 곁게 다 있어요. 또 한 가지 추구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랭이라는 개는 좋은 개예요. 왜냐하면 진도 맛이 나. 개는 이글이글이글 저 눈이 이글이 불이 났어요. 그런데 그 노랭이가 좋은 점이 재미있는 얘기 하나 있는 게 누가 발로 툭 차는 숙례를 냈어. 좀 이따 풀어놨어. 그 사람만 쫓아가 세 사람 중에. 그래서 2층에 올라가서 그 금은 세공하는데 똥물에 빠졌어. 물을 쳐가고 다리를 입을 넣다 뺐어. 아주 똑똑한 개야. 그래가지고 안놈이 발정이 와. 그러면 교배를 안 해. 그럼 주인이 숨어. 그럼 많은 야지 야단을 쳐가지고 혼내키고 물고 자기가 목적을 달성하더라고. 그러니까 아이디어나 이 생각이 굉장히 깊은 게다. 좋다는 게지. 우리 국경협회의 자랑이었지. 나는 그걸로 뭐 5대까지 지금 만들어놨으니까. 그리고 늙어서 다리가 벌벌 떨 때 달래가지고 내 그 개를 줬거든. 줬는데 그 개가 그분이 가져가서 검은 개하고 새끼를 빼서 싸움기도 하나 만들고. 총재님 저희가 그런 사연들은 사실 여기 있는 분들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방송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요. 다들 그 국견협회 방송도 보신 분들이니까 예 길게 말씀 안 해주셔도 될 것 같고요. 저도 국견개가 좋아서 블랙타를 키우고 있습니다. 국견협회에서 나간 개만 국견협회 개로 인정하신다던 음성 녹취록을 들었는데 반대로 진도에서 나간 개만 진도개가 아닌가요? 위에 말 정리하자면요. 그 저는 이해를 했었는데 그 진돗개님이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이 본인의 애견인데 본인의 진돗개인데 총재님이 서울대 세미나 때 기주잡이라고 이야기를 했다. 예예. 죄송해요. 근데 그게는 이제 기주 잡이라 그랬으면 한번 놀러 오셔가지고 예. 저 설명을 제가 할게요. 오해하지 마시고 나는 진돗개 발전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고 요래 생긴 거는 춘종에 가깝지 않다는. 근데 그 사진이 어디서 나온 거죠? 나는 회원이 국견협회 회원이 아니라 그러는데요. 예. 나는 내가 알기로는 다 우리 회원들 걸 사진을 인용했거든요. 예예. 그런데 아니라고 내가 죄송한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나는 이게 잡종이라는 사진을 아니 여러분들이 아니고 여기 진돗개님한테 사과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나는 그게 어떤 건지도 모르고 지금 얼굴도 모르시잖아요. 한번 놀러 오세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됐다면 사과드릴게요. 고정은 예. 그래가지고 나는 항상 그 순종 잡종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려서 우리나라 토종을 보존하자 그런 뜻으로 살아왔으니까 다른 오해는 하지 말아주시고요. 뭐 이해해 주십시오. 그 장주식이라는 분이 혹시 벌포 노랭이 견주분들 인터뷰 영상 만드신 분인가요? 라고 또 물어보시네요. 장준식 씨는 남원에 계시고 개를 좋아하는 애견가시죠. 나이는 모르겠어. 내가 50대에 20살이었나 그러니까 지금 나이도 드셨겠네. 그런데 노랭이를 달라고 그래서 내가 줬지. 줬고 우리 옆에 심사위원으로 젊을 때 한번 세웠지. 그래서 나는 내가 사랑하는 제자로 생각을 했는데 본인이 아닙니다 하니까 내가 아니라고 방송을 약속대로 그래 약속대로 아니라고 하겠다. 그래가지고 총재님 서로 보는 관점 보는 기준이 다르다 생각하셔야지 무조건 혼혈견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라고 하시고요. 네네 그렇게 보겠습니다. 앞으로 내가 남의 걸 함부로 그러는 사람이 아니고 진도의 발전을 위해서 한다가 그래 하다 보니까 좀 실수했더라도 용서하시고 나는 내가 잡종이라 해가지고 틀린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묻고 답하기에 보면 한 1,000명 이상이 저한테 질문을 합니다. 일일이 답변 다 해줍니다. 그분들이 50대에는 그동안 존경했는데 개새끼 그러더니 이제는 70이 넘었다고 한수 배웠습니다. 총재님 존경합니다. 그러시더라고. 이게 50년 동안 연구를 하셨는데 50년 동안 연구를 하셨는데 연구 자료를 그 후배 양성을 위해서 자료 공유하실 의향이 있는지요? 라고 물어보시고요. 있고 말고지요. 당연히 있죠. 그래서 나는 진돗개 배우러 온다 그러면 중학생도 앉혀놓고 밥 사줘가면 가르치잖아요. 지금도. 아 진짜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진돗개 참 좋아졌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이 나라에 우물정이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자 죽었어요. 산돌이고 뭐 산철이고 뭐 다 없어. 우리나라에 동물용 없어. 여러분 그러면 국견협회 개를 여러분 어떻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국견협회 이름을 도용해가지고 막 예상을 하면서 나를 모두 모함하고 그런 것만 보셨잖아요. 왜 그러세요? 개가 잘 팔려서요. 여러분 같이 보셨잖아요. 이 말씀하십니다. 그 진도 전라매장에서 찍은 사진을 허락 없이 사용한 거라고 하시네요. 그 회원분들 중에서 누가 전라매에서 찍은 사진을 허락 없이 사용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내가 예.
옛날에 전남회장에서 진도꼴 찍어가지고 우리 개하고 똑같이 생겼다고 좋다고 칭찬한 건 있습니다. 대복이 닮은 개가 있어. 아니 아까 전에 그 이제 기주 믹스라고 했던 개가. 아 그분을 지금 예. 만나고 싶어 오세요. 내가. 아니 여기 분이 무슨 말씀하시냐면 놀러 갈 게 아니라 사갈 사람이 오셔야죠. 아니면 대전 그 일요일 날 연맹에서 만나요 하시네요. 아이 그래요. 예. 아니 이번 주 일요일 날 이제 그 전화 주세요. 아니 이번 주 일요일 날 대전에서 전남회가 있습니다. 예. 아니 내가 지금 저 예. 요새 저 쓸개를 하나 떼어놔가지고 계속 병원에 예. 다녀. 그러니까 사흘에 병원에 다녀서 농장에 한 달 비웠더니 강아지가 막 분양이 안 돼가지고 막 있는 것도 있어 그래가지고 막 개가 크고 그러더라고. 근데 내가 지금 나이가 많아가지고 가끔 병원에 다녀. 그러나 개 얘기를 하면은 한마디라도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나는 피곤한지 모르고 대화를. 그 우총련이 그럼 진도에서 태어나서 그런 말 할 때부터 진도견을 기르시고 윗대 3, 4대 이상을 키우신 분한테, 진도기 3, 4대가 아니고요. 예. 3, 4대 이제 키우신 분한테 듣는 이야기가 더 정확하지 않을까요? 라고 여쭤보십니다. 그거는 사람 개인의 마음 아닙니까? 마음 아닙니까? 왜냐하면 저는 지금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만 저희 집에 손님이 많이 오십니다. 계속 오십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용기를 주십니다. 제가 어릴 때 그런 이겁니다. 제가 어릴 때 그게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원 중에서는 그게 시기가 나가지고 그 사람은 전화해서 총재보다 내가 더 좋은 게 있어 내 거 주세요 뭐 이런 사람 있죠. 나는 원망도 안 해요. 말도 안 하고 우리 여자 회원 남자 회원 지들 명단에 넣어가지고 올려가지고 자랑하고 그런 것도 올리는데 나는 그거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진돗개를 제대로 알리고 싶은 마음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아 여기 보면 사과를 받으려고 그 국견협회 홈페이지도 들어갔는데 오늘 여기서 사과도 받고 좋은 방송이라고 아까 진돗개님 말씀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그 황인성님께서 통골견은 고집하는 이유를 알고 싶네요. 통골형을 고집하는 이유를 알고 싶네요라고 하시네.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고집하는 게 아니고 통골형, 후두형 가구는 다 좋아하는데 요새 추세가 나한테 와서 반려견으로 평생을 내가 50이 같이 죽으면 되겠네요. 진돗개가 10년, 20년 사니까 하면서 달라는 게 통골형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지 통골형만 진돗개라는 게 아니고 다른 협회 사람들이 날 걸 잡종이라고 하면서 지들이 통골형을 기르더라 이거예요. 그건 국견협회 개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전문가 입장에선 토종 진돗개, 일반 진돗개 그 이번 진도산께 괴리감이 너무 큽니다. 같은 진돗개라고 하기 민망할 정도로 따로 분리해서 다른 개로 보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라는 의견이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분은 개를 배우세요. 그리고 자기 판단할 게 아니에요. 예, 그리고 아까 그 물어본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우총장님 그럼 진도에서 태어나서 그런 말 때부터 진도견을 기르시고 윗대 3, 4대 조상을 말해 사람 이상을 키우신 분한테 듣는 이해가 더 정확하진 않을까요? 이 말을 질문을 했는데 동문서답을 또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동문서답. 그거는 네. 그건 내가 대답할게요. 네. 그거는 사람 나름이죠. 예를 들어서 시골에서 태어나가지고 서울 와서 서울대 붙는 사람이 있고 서울서 공부를 아무리 해도 대통령 못 되고 시골 사람이 되고 하는 식으로 사기지지 그게 어디 진도에 있는 사람이라고 잘한다는 보장이 있어요. 왜? 내가 가지고 있는 개가 남이 봐서 빠지는 개를 기르면서 그걸 좋은 개로 알고 있는 사람한테 뭔 얘기를 해. 아니 내가 옛날에 어릴 때 진도에 갔어요. 젊을 때. 아주머니 이거 진돗개예요 이상한 아저씨네 아 진도에서만 진돗개 이제 아 지들끼리 접붙었어요 아이 지들끼리 해야 순종이 이제 이거 같은 배잖아요 아이고 이상한 아저씨네 그리고 여기 있으면 다 좋은 거 진돗개 이제 어디가 진돗개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다 맞는 말인데 생각의 차이입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저도 사실 국견 진돗개와 일반 진돗개들은 진돗개들은 그냥 이제 다른 견종이라고 생각합니다라는 의견이 있고요 예. 네, 그렇게 예. 보세요. 왜냐하면 국견 진돗개는 1970년도에 가져온 데가 있어요. 그걸 가져왔는데 그 가져온 통골형 그대로 기른 거지 여기서 무슨 다른 걸 잡종을 시키거나 뭐 잘 먹여서 그런 게 아닙니다. 혈통 자체가 그래 생긴 거였는데 이런 분이 또 예. 돈 주고 사가서 빠져나간 거지. 84년 진도 대교가 생기면서 진돗개 종이가 육지로 다 빠져나갔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죠. 여기 주독가 김님께서 이제 예의를 갖춰달라고 하시는데 티터치 잭스님, 그 좀 인신공격이나 이런 안 되고요. 예의를 갖춰서 좀 질문해 주십시오. 예, 예. 아니. 우리 그 지금 무용 총재님께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질문 댓글이 올라서 요거 제가 삭제하겠습니다. 예. 잠시만요. 지금 여기 우리 서페나 하시는 분들이 활동을 안 하고 계셔서 제가 요 부분을 직접 삭제를 하겠습니다. 예. 국견협회 진도들 풍산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다시 한 번만. 국견협회 진도들 풍산열이 많이 들어갔어요라고 단정을 지으시는 분이 계세요. 그거는 이거 지금 이제 저희가 삭제는 했습니다. 질문 삭제는 했습니다. 하는 사람 누군지 모르지만 너 개 좀 배워라. 풍산개라는 거는 말이지 앞다리가 앞다리가 좁고 뒷다리가 넓어.
그러면 진돗개는 앞다리가 넓고 뒷다리가 좁아. 그게 쇠기형이야, 이게. 그래가지고 염소 같아. 그렇기 때문에 뭘 알고 얘기를 해야지. 그리고 평생을 진돗개로 늙어서 명예를 목숨 생각한다. 어느 내내게 한대 맞으면 두 대 치지 맞아본 일도 없고 난 저번에 개싸면서 저번에 없다는 사람한테 꼭 콧구멍을 건드려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나는 지금 여러분을 위해서 진돗개 한마디라도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을 알려주고 싶어 얘기하는데 뭘 시비를 걸어. 그거는 풍산깨는 풍산깨지 왜 진돗개하고 마루 섞어. 섞으면 대문 표시가 나지. 그리고 풍산깨 눈물은 어떤 줄 알아요? 풍산의 털은 진돗개 틀려요. 풍산의 털은 부드럽습니다. 진돗개는 거칩니다. 가끔 거친 게도 있지만 풍산깨는 거의 백색이에요. 우리 진돗개 전문가들은 백색 손놈을 종묘로 잘 쓰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황구 백구 붙여도 백구 나오고 블랙탄하고 황구 붙여도 백구 나옵니다. 백구란 건 계속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종견으로 백구를 사용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뭐하러 백구 풍산깨를 붙이겠습니까? 이해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개를 분양하는 목적으로만 설명하시는군요 라는 의견이 있고요. 예. 아니지, 분양은 나는 여기 와가지고 개똥이 많네 더럽네 그럼 오지도 말고 늦어서 그 놀아 나하고 놀지도 말어 꼭 나하고 얘기하고 싶으면 와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무슨 아 우리 국경계 뭐 사주세요 팔아주세요 그런 거 안 한다는데 왜 그딴 소리를 해. 예, 그리고 이제 농가에 한두 마리 키우시는 분이 아니고 그냥 농가에 진도경 경기에 몸을 담고 있는 분들에 한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라고 아까 전에 진도에서 태어나서 그런 맛 때부터 진도를 배웠다고 하시는 분 진도에서 사는 분이 아니고 진짜 이렇게 이제 내가 진도에 저 오래된 어른들한테 예. 두 가지를 물었어요. 네네. 아, 기주견을 아십니까? 모릅니다. 그 대답이에요. 알겠어요? 기주견을 아십니까? 모릅니다. 기주견이 뭡니까? 그 일본개입니다. 일본 시바 현의 시바 아키다 현의 아키다 북해도 시의 북해도 그 일본 사람들은 그 나라 개들을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강내 가져가지고 자기 나라 걸로 고정시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천연기념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토종을 길러도 그 여러분들이 그 진도에서 나왔던 토종을 길러도 많이 자고 나무꾼 흠을 잡아. 그러나 여러분이 알아둘 거는 일본계는 강나라 인도네시아 태국 거서 다 가져서 만들었다고 뭐 돼 있어요. 조항에. 그렇게 우리 거를 귀한 거를 책부처로 죽이지 말고 살려봅시다. 그 말씀하시는 건 한 견종에만 있는 고유 인식 같은 특징이 아니지 않나요? 궁금하네요 라고 하시네요. 나는 그 학술적인 잘 몰라. 내가 아는 거는 대리님 그걸 물어보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나는 나한테 다시 한번 질문 주세요. 뭐, 예, 예. 나는 못 알아들었어. 아 토론도 아니고 이거 먼지 원 이런 말도 계시고 예. 저번에도 내가 말을 할 때 뭐 동고소다 한다 그러는데 내가 몰라 동학이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좀 하는 거지. 예, 예. 뭐 질문에 답변하시고 나서 하고 싶은 말을 곁들인다 이 말씀이죠, 그죠? 네, 그렇죠. 아, 그러니까 진도에는 진도견이지요 하는 게 있고 진돗개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저것 따지지 마시고 지금 키우는 개가 최고입니다. 그리고 진짜 진돗개 키우고 싶으면 진도군에서 분양 받으세요 라는 의견이 있고요. 일본 개도 진돗개 가져가서 만든 게 결국 원류는 같은 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고. 몇 사람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개를 줬어요. 예. 왜 줬냐 하니까 어디서 가졌다는 말은 안 하겠는데 가이 길러보니까 옛날에 기르던 개가 틀리기 때문에 전혀 사진을 보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옛날에 기르던 개가 총재님 기르던 거하고 똑같다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가지러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진 사람 있어요. 그거 대한민국 국견협회 유튜브 보시면 다 나와요. 아 이런 또 질문이 있는데 삐루 시대에 국견협회 무종 그 총재님 견을 많은 분들이 인정을 하는데 그러니까 삐루 시대 국제협회 그 총재님 견을 많은 분들이 인정을 하는데 현재 방향이 잘못되었다고 하여 그 시절 개를 찾아보니까 개들이 정말 좋더군요. 그런데 현재는 그 시대 우총재님 견들과는 현재 우총재님 견들과는 많이 다른 이유도 알고 싶네요. 그러니까 삐루 시대의 개는 좋았는데 지금하고 그때하고 다른 것 같다. 그 이유를 알고 싶다 하시네요. 그러니까 내가 그분 보고 예. 우리 집에 와보지도 않고 왜 그런 소리를 하냐고 와보고 말씀하세요. 똑같은 게 있습니다. 예. 네. 아, 여기 유전자 확인을 해주시면 진짜 우총장님 존경받습니다 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그러니까 나는 유전자 뭐 이렇게 예. 나를 고발하고 욕하는 사람이 뭐 했다 그런 말을 듣기 싫고 예. 정식으로 각 협회 대표들이 자기들 개를 명예를 걸고 다섯 마리고 열 마리고 한번 같이 시출하겠다 이건 분명히 얘기했어요. 진돗개와 아, 예, 그 말은 전달을 확실하게 하셨고 저보고도 이야기를 하셨고 그리고 진돗개와 몽골 개들의 관계에 관한 총재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시네요. 아, 몽골에 가봤더니 예.
색상은 비슷한데 아주 대형이에요. 엄청 커요. 그리고 80%가 귀가 안 좋더라고요. 옛날에 썼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재고하고 흙구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데 가봤어요. 가봤더니 개들이 순하고 점잖은데 눈은 비슷한데. 그런데 우리나라 개하고 틀린 게 곧 다른 나라 개들은 지금 다 눈이 검해졌더라고. 그런데 나는 옛날부터 우리 좋은 친도 개 눈이 빨갰어요. 그리고 아직 우리 집에 붉은 개가 많아요. 아니 몽골 개들은 어떤 개를 보고 오신 거죠? 아, 몽골 지역에 가가지고 보니까, 예. 늑대처럼, 이렇게, 아주, 저, 제구도 있고, 흙구도 있고, 그런데 개들이. 아니, 몽골에 몇 년도에 가신 거죠? 내가 사진 찍어 왔는데 생각이 안 나네. 한 10년 된것 같아요. 아, 제가 그 이전에, 20년 전에도 몽골에 예. 지인들께 부탁을 했는데. 나처럼 간 사람 많아요. 아니요, 저도 20년 전에 그 몽골에 지인들한테 부탁을 해서 수소문을 해서 많이 찾았는데. 우리 아는 친구도 있고 뭐 제자도 있고 그래가지고 갔었는데 하여튼 가서 보고 비슷한 게가 많다. 진돗개 같은 것도 있더라고. 아니 근데 20년 전에도 몽골에서도 진돗개 그 토종 진돗개 말하는 원종 순종 같은 애들 찾기가 힘들었고 그리고 사이즈가 생각보다 작더라고요. 예. 큰가지고 예. 크더라고요 걔가. 예. 그리고 뭐 큰 금방 말씀하신 크고 우람한 애들도 짱우하고는 다르게 생겼는데 큰 애들도 있긴 하고요. 짱우랑은 다르지만 좀 큰 애들이 있긴 하고 그 좀 작은 애들이 블랙탄의 작은 애들이 사진 다 찍어왔어요. 네. 예, 저도 그런 사진들을 현지 20년 더 전에 현지 사진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 오래됐네. 근데 그 사진들도 그게도 토종이라고 말하기는 자기들이 좀 그렇다고 하는데 좀 사이즈가 작고 그런 게 있는데 수입하지 못했던 이유가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토종 순종을 논하기는 힘들더라고요. 예. 아. 지금 벌써 저희가 한 시간 반을 통화를 했거든요. 아, 상관없습니다. 아, 괜찮으시다고요? 들어보니까 메인은 통골이고 다른 체형견도 보유하고 있다고 하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죠? 예. 네. 다른 체형견들도 내가 예. 몽골 간 지가 25년 됐다고 마누라가 여기 없어요. 좀 찾아. 아, 예. 25년 전에. 예. 요, 뭐, 백구 이야기 하시는데, 예전에 돌아온 백구 때문에 백색 진도를 만들기 위해 기주 교배시켜 백색견을 만들었다는데, 제가 알기론 진도 백구는 누르스름 한색으로 알고 있는데, 진도를 사랑하시는 분께서 그때 제재를 하시지 않으신 겁니까? 궁금합니다. 제재 내가 누구 하려고 난 그건 모르는 거고, 내 개들은 다 누르스름 합니다, 지금 현재. 예. 아, 그때 당시에 왜 그 제재를 안 했는지, 진도를 사랑하시는 뭔 분들이. 제재를 해, 뭔 제재를. 아, 진도께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이제, 기주 잡종을 만들 때 왜 제재를 안 했는지 그냥 물어보네요. 예. 자, 어느 협회를 말하는 게 아니고 내 눈으로 봐서 우리나라의 백구들이 80%가 기주 잡종인데 뭘 더 이상 얘기해. 80%가 있어요 지금. 난 명예를 거는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좋다고 상냥한다고 그러는 건 내가 볼 때 기주로 보이는 걸 뭐 예. 보인다는 걸 그럼 그걸 공부할 사람은 와가지고 왜 그러냐고 따져야지. 저 좀 세출하는 협회라고 사람. 아니 이분은 그런 말씀 아니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잡종을 만든 사람들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좀 그 진돗개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왜 그 말리지 못했냐. 그 창원 밀양에서 싸움 깨는 거 아시죠? 뭐 창룡이 태진이 다 아시잖아요. 예. 그 개들이 한 마리에 몇 백만 원 주가하고 싸움 걸어가지고 1,000만 원, 2,000만 원 제가 걸고 싸움하고 그런 그 사람들 자유롭게 하는 사람을 누가 말릴 수 있습니까? 경찰도 제지 안 했는데. 그거는 우리 우총재님한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예. 형태적 모습 중에 다리 모양, 풍산개 말씀하신 그 외에 니뽕도 꼬리 등등 이제 형태 모양적인 부분이 한 견종에만 나오는 특징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쭤봅니다. 말씀 중에 한 견종 특징으로 말씀하셔서요. 라고 하시네요. 예. 우리 진돗개를 연구해 보니까 예. 컴부가 획을 날리듯이 꼬리가 쭉쭉 뻗어 힘차게 들어 있더라 이거죠.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시베리안 허스키나 알라말라무트 같은 건 꼬리가 휘어서 땅으로 늘어집니다. 이게 힘이 없어요. 그 식으로 이 토종개들하고 저 그거하고는 맛이 틀려요. 그 모양을 알고 있거든요. 그 리본도 꼬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일본 칼을 세우는 것 같다. 그러니까 가늘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온 몸의 모질이 가늘고 우리가 흰 눈이 봤을 때 청회색이 감돌아. 청색이 보네. 아주 너무 하얘가지고 걔가 청색으로 보여. 그런 모질이 짧고 귀속털이 빨갛고 머리가 들려있고 그리고 뒷다리를 뒤로 쭉 뻗어가지고 세파트 훈련시키 때 이제 세워놓을 때 보면 뒤로 뻗잖아요. 그런 형태가 기주견 혼혈로 나는 보인다 이 말입니다. 네, 이제 또 진돗개는 예. 다리 뭉땅하면서 굵고 그리고 털색의 뒤끝이나 꼬리끝 이런 데가 노랗으면서 백자기 색깔 같이 따스한 색깔이 감돈다 이런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많은 분들께서
지금도 들어와 계신데 뭐 꼼짝달싹도 안 하고 계시고 더 들어오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제 좀 너무 시간이 오래된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있고 이제 좀 이제 방종을 해야 되지 않겠냐 마무리하시죠. 이제 뭐 의미 없는 듯해요라는 아, 의견들이 있습니다. 저야 상관없죠. 뭐 그런 거 그렇죠. 저는 우리 이제 뭐 삼촌 열봉 어서 와. 예예 말씀하십시오. 예. 좋은 일 하시니까 나는 거기서 협조하고 또 나는 진돗개를 잘 아는 사람으로서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좀 가르쳐주고 싶다 이 말을 가지고 있는 거지. 예. 뭐 안 해도 좋고 해도 좋고 나도 유튜브가 있으니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나 이제 끝으로 그 하고 싶은 말씀과 또 채널 홍보 한번 해주십시오. 아 예 고맙습니다. 예예. 예. 저는 저번에는 송죽TV 방송께서 고맙게 해서 저는 회원수가 옛날에 보니까 뭐 구독자 주가 10만 명도 되고 막 이런 거 갖고 싶어요 느꼈는데 최근에 서로 이제 독립을 해가지고 우리 국견협회도 발전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국견협회 TV 개설해서 한 800명 됩니다. 그런데 한 2,000명만 되면은 제가 맨날 진돗개에 대한 강의를 같이 하고 싶은데 인원이 얼마 안 되고 또 보는 사람은 최소한 500명밖에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많이 애용해 주시고 저는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 강아지 팔 목적이 아닙니다. 제가 제 자랑하는 것 같이 자식 자랑하고 뭐 사후 자랑하고는 왜 그랬나 하면 애들이 다 훌륭한데 애비가 돼가지고 또 개장소리 듣기 싫더라고. 그러나고 또 걔를 다 공짜로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 가끔 분양할 수도 있지만 누구한테 팔아달라고 분양한 적은 절대 없으니까 여러분 나하고 똑같이 취급하지 마시고 또구나 성격상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이라 언제든지 누가 만나자 그러면 만나는 사람이 피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할 말 있는 사람은 배우든지 따지든지 오시면 좋겠고 여러분이 진돗개를 진돗개 정신으로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 이 나라에 살려놓겠다고 하는 사람 국가유공자 우무정 총재를 기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아, 질문이 더 있는데 한 두 가지 더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다 나야 상관없다고. 예, 예. 그러면 여기 그 처음에 좁은 공간에서 진돗개 풍산개 세포도 함께 키우셨다고 하는 유튜브를 봤는데 견들의 특징상 좁은 공간에 생활했다면 서로 교배 의심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이 있어요. 이거는 뭐 흘리셔도 되고 짧게 말씀해 주셔도 되고 아니다 뭐 기다 이렇게 짧게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걸 뭐 일부러 시비 건다 생각하지 마시고 유튜브니까 뭐 이런저런 질문을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냥 짧게 탁 그냥 한마디 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형, 예. 내가 우리 집이 예. 앞으로 2m 그리고 뒤로 3m야. 예, 예. 그리고 또 저번에는 그 호반개를 보여줄 때 사방 3m야 우리 그 예, 예. 상당히 큰 거야. 예, 예. 근데 그걸 보고 거다가 댓글을 달았더라고. 좁은 공간에서 한다고. 개컸어요. 근데 좁은 공간 이제 옛날에 예. 몇 년 전에 우리 동생이 제천에서 150마리를 길렀어요. 예. 나도 개를 좋아하기 때문에 공릉동에 내가 3층 건물을 가지고 있었거든. 예. 옥상이 한 50평 돼. 그래서 옥상에다가 한 몇 마리 기른 적이 있어. 그러면 강간지 작아 보이겠지. 그때가 25년 전이야. 그러니까 저는 이 내용을 잘 모르는데 우리 시청자님도 우리 우총자님도 서로 댓글로 벌써 이미 한번 그 이야기가 오갔던 내용이다. 그죠? 네네. 네, 그러니까 여기 우리 요즘 농장은 넓은데 사람들이 고발을 했어. 나무 땅이다. 그래 저 보니까 나무 땅 줄 수 같더라고 다 뜯었어. 나는 법에 저촉되는 일은 안 합니다. 예, 아, 그 과정도 저희들이 다 봤고요. 예, 예. 그 송죽TV는 왜 갑자기 떠나셨는지라고 또 물어보시네요. 아, 송죽TV께서 뭐 나한테 이제 뭐 살면서 어떻게 뭐 제안을 했어. 뭐 어떻게 뭐 하자 하는 걸 내가 좀 거절했지. 예. 그랬더니 어느 날 그 뭐 진덕이나 뱉고도 내고 이런 내 주시더라고. 그래서 나는 우리 딸하고 얘기를 했지. 아유, 갑자기 연락하니까 바쁘다고 안 오시네. 뭐 그렇다고 동거래 할 수는 없고 그랬더니 우리 딸이 아빠 제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딸이 해 주고 있어요. 서울에 나온 딸이. 그 유전자 검사로 진돗개 순종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라고 웃기시고 있네 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판단 안 됩니다. 예. 그 잡종을 구분할 수 있지만 혼혈견을 구분할 수 있지만 순종을 지금 토종을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예. 이제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아, 그럼요. 예, 예. 뭐 아까 엔딩을 했지만 마무리를 했지만 또 짧게라도 또 다른 질문도 두 분이 하셨으니까 다시 또 시간 한번 드릴게요. 뭐 홍보도 괜찮고요. 채널 홍보도. 감사합니다. 예. 아, 끝입니까? 아, 나 말씀 하나 할게요. 예.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 저는 남의 나무 개를 평가를 하거나 뭐 남을 해가지고 남을 나쁘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개에 관해서 자꾸 그 사람들이 우리 개라 그래서 아니라 그러다가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나는 지금 현재는 뭐 서로 재판에 오간다 하더라도 나는 남을 얘기할 건 아니고 우리 국견 진돗개는 지금까지 전남대학교 서울대학교 이항 교수, 전남대학교 이재일 교수, 건국대학교 한상희 박사님이
피를 뽑아가지고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우리나라에 있는 독특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총리의 사명감을 가지고 우 회장님 그걸 잘 보존하세요. 좋은 일 하시는 겁니다. 그 애국자로서 참 그 사람 그 감명을 받고 지금 아주 담담한 마음으로 열심히 사료값에 아주 저 그 오센 장사가 좀 덜 돼. 걔 충무로가. 그래도 그러면서도 난 열심히 개를 기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 오해 없이 바라고 이해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말투가 이런 것은 앞으로 다시 한번 내가 인터뷰를 한다면 좀 더 부드럽게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반려견들을 위해서 이렇게 좀 이제 노력을 하겠다 하셨잖아요. 그죠? 제가 또 이렇게 설명하면 너무 기니까 화면에 제 명함 뒤에 이렇게 하는 활동들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비춰드릴 테니까 아, 예. 예, 제가 하나 사진을 찍어서 카톡으로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뭐 앞으로 예예. 예. 한번 봉사한다니까 한번 참여하고 싶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우총님 연세가 있으니까 몸으로 많이 뛰어달라는 게 아니고 그게 어떤 일인지를 한번 체험을 해보고 이제 후학들에게 예. 그걸 이제 뭐 개만 파는 게 아니고 개만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이런 봉사 정신도 또 사회적인 예. 책임 부분도 같이 좀 교육을 해달라 알려달라 이런 말씀에서 아, 제가 동참해달라고 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뭐 그 수술한 것도 알고 하는데. 그 노가다 시키려고 막노도 시키려고 이렇게 제안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한번 하지. 예예. 예. 아 아까 그 많이 물어보셨던 우리 귀한 행님께서도 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기 견자를까지 좋으십니다. 타인견들은 편하지 마시기를요 이렇게 하시네요. 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 오늘도 생각보다 너무 통화가 길어졌네요. 그죠? 1시간 46분, 오늘 1시간만 하려고 그랬는데, 또 2시간이 거의 다 돼 갑니다, 예. 아, 그럼 유전자 검사 결과 다른 종이 믹스가 안 됐다고 하면 그냥 순종이라 판단하면 되는 부분인지요? 라고 하셨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정리를 해서. 예. 그리고, 교수님들 통화 내용 공개해 줄 수 있습니까? 하셨는데, 이거는 벌써 이제 기회가 지나간 것 같고요. 아, 우리 염소자리님께서 두 분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혈청 이야기 그만하세요. 와, 장시간 저리 높은 톤으로 말하기 힘든데, 제가 그때 우총님 통화할 때 테레비를 켜놓고 방송을 했습니다. 근데 둘 다 목소리가 크니까 한 시간 동안 테레비가 켜져 있었는데, 그 노이즈가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얼마나 둘이 목소리 톤도 높지만 쉬지 않고 이야기해버리니까 숨 쉬는 거 없이 그냥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노이즈가 안 들어갔더라고요.